TV조선은 허위사실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저의 셋째 형님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서 겁이 난 어머니가 보건소에 정신질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진단을 의뢰했고 성남보건소는 행정절차로 형님의 정신질환 여부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건소가 성남시장 저의 관할을 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진단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형님은 어머니를 때려 입원시키는 대응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부인 즉 형수까지 폭행하고 가산을 탕진한 등에 이르자 그 가족들 형수와 조카가 직접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미 입원 확인서를 공개함으로써 확인시켜드린 사안입니다. 공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정부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이권개입, 인사청탁을 막기 위해서 형제 의절이라는 가슴 아픈 일까지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TV조선에 명확하게 알려주고 오늘도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악의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시장 셋째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라는 악의적 보도를 했습니다. 또 철거민 관련된 사람도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LH공사에서 철거를 당하고 자격 미달로 아파트 분양권 소송에서도 전진 철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민들이 엉뚱하게도 성남시장에게 불법적인 아파트 입주권 등의 이주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성남시청 앞에서 1년 6개월간 소음치기, 시장을 모략한 유인물도 했고 또 급기야 행사장에서 시장을 폭행하고 또 폭행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에 시장이 폭행당하면서 하게 된 방어 동작을 폭행 동작으로, 즉 가해 동작으로 편집 조작해서 유포하고 새누리당 시의원들과 공모해서 조작 영상을 시의회에 상영하는 등의 조작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이를 항의한 시장의 행위를 앞뒤 다 빼고 심지어 이 양반아 이 표현을 야 임마 라고 욕설을 했다고 왜곡한 다음에 폭언을 한 시장이라고 왜곡 조작 보도했습니다.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공직자의 중요한 정보입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힘을 앞세워 부당하게 가해오는 부당한 요구들을 단 한 번도 들어준 일도 불복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자 권한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국정을 농락한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구속해야 되며 세금을 발치한 재벌 또한 재산을 몰수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경선 후보는 거대 언론에 대해서 경선에서 손을 떼라 라며 부당한 선거 개입에 전면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70년 적폐인 언론 권력 이제 대한민국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TV조선에 대해 형사 고소, 정정 보도 요청,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이는 저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위한 일이며 무엇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적폐청산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